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리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십계명 시리즈 두 번째 그 계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이 아,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어, 십계명 설교 시리즈 들으면서 참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아예 설교를 들고 말씀을 들으면 참 아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조명이 되고 그 안에서 나의 어. 아팠던 부분들 또 병들었던 부분들 또 치료되어야 될 부분들이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픔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있고 또 축복이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물론 위로도 해야 되겠죠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하여 비추어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그 십계명 시리즈가 더 괴로울 거예요 주제 자체가 무겁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다루기 힘든 주제이지만 1 0계명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파하고 마음껏 우리가 끙끙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는 과정을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그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이번 설교 시리즈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형상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한국 TV 중에 MBC TV의 그 화제 집중 여섯 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어 한번 방영이 됐던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때 이 화제 집중 여섯 시에서 다뤘던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당산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산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했던 그 영상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당산나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나무가 뭐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당산나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그 시골 동네들 가 보면. 그 마을 어귀마다 꼭 하나 있는 비슷비슷하게 생긴 고목나무가 서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세월 속에서 그 나무에 대한 슬픈 전설, 또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져,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저걸 당산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 전체가... 그 나무를 숭배하고 때를 맞춰서 그 산신제라든지 기우제 등 이런 제사를 지내는 나무가 있어요. 주로 감나무나 느티나무나 버드나무나 살구나무나 또 오래된 앵두나무나 은행나무 이런 나무들을 당산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그 TV에서 소개했던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500년이 넘은 당산나무가 트럭에 받쳐서 한쪽 줄기가 부러져나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트럭에 받쳐서 한쪽 나뭇가지가 부러져나갔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부터 그 마을에 우한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유 없이 잘 가던 경운기가 뒤집히질 않나, 잘 걸어가던 노인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질 않나, 계속 안 좋은 일이 이상하게 겹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당산나무가 노해서 그런 일이 계속 발생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 사고를 낸 트럭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3천만원의 보험금을 타요. 그래서 그 돈으로 당산나무를 달래는 큰 제사를 지냅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 이후로 굳은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마을에서는 그 당산나무를 더욱더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긴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년마다 그 앞에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아직도 그 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소원을 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용한 당산나무입니까? 오늘 설교는 10개명 중에 제 2개명에 속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형상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라고 잡았습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10개명의 제2개명에 속하는 이 개명을 우리는 흔히 우상숭배하지 마라. 제2개명은 그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약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듯이 이 제2계명은 다른 아홉 가지 계명, 10계명 중에 아홉 가지 계명들보다 그 내용이 상당히 길고 이 2계명은 그 내용의 깊이도 상당히 깊음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제2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만 이야기 한다면 아마 지난주에 살펴봤던 제 1개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하는 이 1개명과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냥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2개명은 1개명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이계명이 우상숭,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일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계명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아, 이해해야 될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 1개명과 2개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세긴 우상 만드는 우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우상에 대한 정의가 먼저 있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먼저 첫째로 1개명과 2개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 1개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1개명은,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십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여우와 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무엇이냐? 이이 계명은 이런 유일하신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섬길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말씀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우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반문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우상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인간을 위하여 새겨진 것, 나를 위하여 새겨진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리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새긴 것,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대표적으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출애굽기 32장에 넘어가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이제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그 모세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와 함께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때 아론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들로부터 귀에 금고리를 전부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새를 못 참고 금기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하는 이 말. 참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하면서 아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가 자기들이 만들어 내는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올라 있는 그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나라고 한다. 저들의 목이 굳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명을 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가 만든 것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사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애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것이 바로 그 금송아지 그 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법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 저들의 행동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에 계신 편지하신 분이에요. 편만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하는 유한한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한 장소에 거, 그 가두어 놓고서 섬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 형상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의 죄는 그것을 만 것도 죄지만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편지하시고 정말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축소해 버리는 그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냐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무엇을 만드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 하나님을 표망으로 한그 어떤 우상들, 어떤 표식들, 또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너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람들이 나무나 돌을 다듬어 세워놓고서 왜 그곳에 절하며 섬깁니까? 나무와 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정성을 바치는 자기를 위한 것일까요? 다그 내면에 보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다른 종교를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불교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불공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죠. 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요. 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자녀가 취직하도록, 남편이 승진하도록, 사업이 번창하도록, 열심히 그 형상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그당그 그 당상 나무 위에 왜 빌어요? 다나 때문에 빌어요. 나를 위해서 일천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열번그 형상 앞에 절을 하며 소원을 빕니다. 그럼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그들은한번 절을 할 때마다. 손바닥을 땅에 내렸다가 위로 올리는 공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으니 부처님 뜻대로 나를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빕니다. 열심히 그 형상 앞에 가서 빌고 또 비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믿음생활 왜 하세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대답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세요. 그러나 그 대답이 분명하게 나를 향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오늘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마음 교회 왜 다니고 있습니까? 내가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그 대답의 방향을, 그 해답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4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성할 이시로다 아멘 특별히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무엇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입니다 그쵸? 조물주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창조주보다 피조물인 우리 스스로를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세요. 내가 나를 신경 쓰는 것만큼 저 하나님 좀 신경 쓰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여야 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나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나는 낮아지면 안 되고, 나는 힘들어서도 안 되고, 나는 망해서도 안 되고, 나는 병들어도 안 되고, 실패해도 안 되고, 나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를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신을 잘 섬기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그 어떤 신이든지 형상을 만들어 잘 섬기겠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 신이. 바로 자기를 위한 우상이기에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섬기는데 나를 향해 절하지 마십시오. 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본문 5번, 5절 상반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뭐예요? 뭘 하지 말라? 절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여러분. 이 절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절한다. 절한다. 절한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절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절인다. 뭘 절여요? 배추를 소금을 뿌려서 절인다. 그 절인다예요. 배추를 소금에 왜 뿌려요? 그 뻣뻣한 배추를 소금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야들야들하게, 부들부들하게 힘을 빼고 부피를 줄이고 야들야들하게 해서 부드럽게 하고 또 작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존재에 절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존재 앞에서 나의 빳빳하고 또 나의 그 뻣뻣함을 버리고 힘을 빼서 그 존재 앞에 자가지고 겸손해진다. 그런 의미의 절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절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절여져야 될까요? 네. 근데 자꾸만 돈 앞에 절여져요. 자꾸 세상 앞에 절여져요. 왜 교회에 오면 뻣뻣해지는데, 왜 세상에 나가면 소금 뿌려서 절인 배추 마냥 절여지냐고요. 왜그 앞에 절을 하세요? 나를 위하여 만든 형상 앞에 절여지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절여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요. 그것에 절여지지 말라고, 절하지 말라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요. 그 형상을 만들면 반드시 그 형상 앞에 절하며 그 형상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을 만들거나 형상에 절하며 섬기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특별히 그 진노의 대상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함부로 세상에 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절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세요?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앞에서 소금에 절여져 있듯이 그 부드러움 속에 그를 경배하고 그 대상을 겸손하게 성길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무엇을 지키는 자, 계명. 계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신앙의 삶입니다. 형상 중심의 신앙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정성을 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는 그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천대의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성실로 대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형상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 또 우상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계명의 중심, 말씀의 중심,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이제2 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교훈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정말 우리를 위하여 만든 형상을 따라 우상하게 절여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여져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